오는 10월 전국 11개 시도에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이 울산에 출범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공공법인이 노인 요양과 아동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녹록치 않은 울산의 재정 등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은 오는 202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예비 노인 인구와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가장 빨리 늙어갈 도시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취약계층 돌봄의 사각지대를 곧바로 노출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7억 원을 출자해 전국 12번째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울산시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업무는 국공립 노인과 아동시설의 운영.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민간과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5곳과 종합재가센터 2곳,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권을 따낸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를 돌볼 수 있는 간호 인력, 이분들을 또 요양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사회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민간에 맡겨져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정부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하면서 예산난과 민간 위탁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울산시만 해도 한 해 운영비 20억 원의 절반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시비로 메워야 합니다. 또 민간 위탁과 달리 서비스원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노조 설립,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 있는데 그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민간에서의 견제가 사실은 잘 많이 심했거든요. 광역시에서 국비보다는 좀 공공이 주도해 지역 내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에 옥상옥 구조만 만들어 되레 예산만 쓰는 지자체 대행기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